구청의 건국과 발전. 자, 봐봐. 자, 당시에 만주는, 자, 지금의 만주는 뭐라고? 여진인들이 살고 있었죠. 자, 여러분, 당시에 여진은 뭐, 어떻게 나눴습니까? 압록강 북쪽에 있는 이 여진이 무슨 여진? 건주 여진. 뭐, 건주 여진이란 말도 뭐, 자, 어디에서? 명나라로부터 건주 좌위, 건주 우위 같은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건주이란 말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이쪽은 야인 여진, 이쪽은 해서 여진. 됐죠? 자, 여러분, 건주 여진, 자, 4개 부족. 해서 여진, 4개 부족. 야인 여진, 5개 부족.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당시 여진 사회가, 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있었던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자, 근데, 이 건주 여진의 한 부족의 부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자, 아이신 기호로 누르아치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 누르아치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자, 이런 말하고, 건주 여진 4개 부족을 통합해서 1616년에 무슨 나라를 세웠습니까? 자, 여러분,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이 누르아치가 정말, 누르아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 오빠, 그러면 처음에 이 누르아치가 후금을 세웠을 때 이 후금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뭐였을까? 이 후금은 이때까지는 뭡니까? 여진국가였죠. 여진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누르아치는 황제라고 불리진 않았죠. 누르아치는 뭐라 불렀습니까? 대칸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뭡니까? 상업국가의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누르아치가 정말 대단한 건 뭐예요? 누르아치가 그렇게 크게 정복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누르아치는 그 여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죠. 그게 뭡니까? 만주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를 한 거죠. 만주. 최종병기 활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영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뭡니까? 우리는 만주, 만주, 만주 외치잖아요. 이제 여진이 아니라 이제 만주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뭡니까? 새롭게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자, 뒤에 뭡니까? 청제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뭘 만들었어요? 팔기 제도를 만들었죠. 팔기 제도. 팔기 제도가 단순히 내가 군사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자, 쉽게 말하면 여진의 어떤 정치 사회단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이게? 누르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누르아치는 자, 요 들어봤어요. 홍익포라고 하죠. 홍익포. 그죠? 홍익포.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와 명말부터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뭡니까? 자, 여러분 서양인 선교사들, 아담 샬 같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시켜가지고 서양식 포를 뭡니까? 이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다고? 요걸 뭡니까? 이게 자 당시 여진 세력이 성장하니까 이쪽 랴오뚱 부근에 있는 성에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자 이런 말하고 자 이 영원성 전투에서 뭡니까? 이 홍익포를 누르아치가 맞은 거죠. 뭡니까? 이걸로 뭡니까? 당대 영웅이었던 이 누르아치는 자, 이 홍익포 파편을 맞아갖고 죽게 되죠. 그다음 이제 여러분 누르아치 뒤를 이긴 게 누굽니까? 홍테이지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홍테이지는 자, 여러분 나라 이름을 뭐로 개칭하고 청으로 개칭하고 자, 여러분 대청국. 자, 여러분 대청국을 뭡니까? 이게 걔네들 여진 발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이칭 구룬이라고 하죠. 다이칭 대청 구룬. 뭐뭐 하는 나라, 다이칭구룬이라고 불렀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기는 대칸이 아니라 뭐라고? 중국식 황제로 자 뭡니까? 칭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자, 몽골. 몽골을 복속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조선을, 자,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조선을 자 뭡니까? 굴복시켰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청나라 발전의 어떤 초석을 닦은 인물이 청태종. 자, 여러분 홍태지죠. 근데 자 아까 어떻다고요? 오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랴오뚱을 점령한 자 여기는 이 청나라와 여기는 뭡니까? 명나라 사이에 자 여기는 사내간을 두고서 거의 한 20년 이상 대결 체제가 유지된 거죠. 자 근데 청나라가 뭡니까? 저 사내간을 못 넘어요. 사내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하 요새잖아. 중국 뭡니까? 그 사내간의 이름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 제일관. 천하에서 가장 뭡니까? 중요한 요충지죠. 좀 뚫기 어려워요. 군사적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청나라도 뭡니까? 이 사내간을 놓고서 한 20년 가까이 뭡니까? 명과 대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1644년에 어이없이
이자성 반란, 농민 반란군에 의해서 명나라가 엎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청나라는 다급해지니까. 이제 사내관을 지키는 장수였던 누구? 오삼계를 구워 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삼계를 설득을 해갖고, 야, 봐라. 너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명왕조가 저 무식한 농민 반란군 새끼들한테 엎어져 버리지 않냐.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뭡니까? 오삼계의 군대를 이끌, 뭡니까? 함께 동맹을 맺고, 자, 이런 뭐라고 베이징으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청나라 3대 황제였던 누구? 순치제입니다. 야, 당시에 순치제 나이가 8살인데, 순치제가 뭐 진짜 정치를 했겠어? 근데 이 집안이 잘 되려니까. 자, 여러분, 자, 순치제의 삼촌 누굽니까? 섭정도르곤. 자, 우리 소현세자하고도 교분이 두었던 그 섭정도르곤이 뭡니까? 24살이었는데 자기 조카였던 뭡니까? 순치제를 보좌해갖고 정치를 아주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했다고? 사내관을 뚫고 베이징으로 입성을 해갖고 이자성 반란군을 물리치고, 자, 이런 말하고 허베이 지방에 자, 지배권을 확립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부님 이해 조금 더 들어보세요. 됐죠? 자, 근데 자, 오빠. 이때 그 순치제가 스물 몇 살에 죽어요. 순치제가. 사망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어? 사망 원인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죠. 이때 가장 자, 치사율 걸리면 열에 8, 7이 죽는다. 이게 천연두예요. 순치제도 이것 때문에 죽었죠. 자, 근데 여러분 중국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강희제. 자, 여러분 뭐 첫 번째 아들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됐을 것 같아요? 역시 이유도 천연두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 천연두에 걸린 적이 있어서 면역이 생겼거든. 알겠죠? 그만큼 당시에 뭡니까? 자, 천연두가요. 천연두가 이쪽 이북에서는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천연두에 아주 취약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순치제가 천연두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강희제가 황제로 발탁된 것도 천연두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로 발탁된 거죠. 이 집안이 잘 되려니까 얘가 이 어린 꼬맹이가 6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청제국을 뭡니까? 제국의 반열에 올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강희제입니다. 알겠죠? 자, 오바. 자, 강희제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강희제는 자, 아까 사부님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뭐라고? 사내관을 뚫는 과정에서 여러분 청왕조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오삼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오삼계 말고도 자, 누가 있습니까? 경덕중. 알겠죠? 아, 경계무. 자, 그다음에 그리고 누굽니까? 상가이. 자, 이렇게 뭡니까? 물론 이제 이 청왕조 지배에 일찍부터 기부를 해갖고 청왕조를 위해서 일했던 한인 무장들이 한인 관련 한인 무장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상징적 인물이 요 세 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왕조는 자, 이런 뭐라고 중국의 이쪽 남부 지방 이쪽 지방이죠. 이쪽 지방에다 뭡니까? 독립왕국을 하나씩 떼갖고 얘네 세 명한테 자, 여러분 떼줘갖고 뭘 삼았다고? 번왕을 삼았습니다. 번왕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3번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왕조는 지금 뭡니까? 자, 여러분 허베이부터 시작해서 화북지방부터 시작해서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요 세 개는 뭐라고? 청왕조 중국 지배에 협력했던 한인 무장들에게 자 뭐라고? 독립왕국을 번왕에 봉해서 여기를 사실상 독립왕국에 임명한 거죠. 자, 근데 자 여러분 소년 강희제가 14세부터 뭡니까?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놀라운 어떤 통치력을 발휘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러분, 한 20대 초중반의 청년 강희제가, 자, 이런 뭐라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3번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자 3번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죠. 자, 솔직히 이 3번의 난 때문에 청왕조가 휘청휘청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어. 근데 뚝심을 갖고 10년 동안 이 3번 세력을 진압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중국 전역 지배를 확립을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여기 타이완을 근거로 자, 누가 있었습니까? 정성공 세력. 그래서 자, 타이완을 정복하고 정성공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타이완이 중국 영토에 편입된 게 바로 강희제 때죠. 됐죠? 자, 여러분 자, 오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자, 청나라한테 가장 큰 위협은 두 개죠.
누굴까?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최후의 유목제국 누구? 중가르부. 알겠죠? 자, 여러분 중가르부라는 이름은 여기는 중가르 초원의 이름을 따서 중가르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최후의 세계 역사에서 등장한 최후의 유목제국이 중가르부죠. 자, 여러분 이 중가르부와 자, 여러분 얼마? 6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강희제 때부터 시작된 전쟁은 손자였던 자, 건륭제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자, 이런 말하고 자, 마침내 건륭제 때 가서 이 중가르부를 자,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여러분 중국 땅이 봐봐요. 이 땅이 전부 강희제와 옹정제와 건륭제 시절에 중가르부와 전쟁을 하면서 이 넓은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한 게 뭐? 신장. 그 다음에 이 무렵에 복속시킨 게 어디? 티벳. 그 다음에 몽골. 알겠죠? 오케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오빠. 이때. 자, 당시에 청왕조에 저 중가르부와 더불어서 뭡니까? 청왕조의 최대 위협은 뭘까? 뭘까? 러시아 세력의 남동진이죠. 알겠습니까? 러시아 세력의 남동진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강희제 때 여기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으면서 자, 여러분 청왕조가 다른 나라와 맺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뭡니까? 대등 조약이죠. 네르친스크 조약. 됐죠? 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서양 세력의 러시아 세력이 뭐라고? 남진을 자, 100여 년 가까이 저지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옹정제 때 카흐타 조약을 맺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이거 자, 사부님이 지금 여기 설명드렸죠? 자, 네르친스크 조약. 됐죠? 자, 여러분 갑니다. 자, 성족 강희제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요. 자, 시험에 나오면 이 사람이 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강희제가 황제를 너무 오래 했어. 61년 동안 황제했어. 자,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리다 지친 이제 황자들이 뭡니까? 곳곳에서 사고를 치지. 황태자를 뭡니까? 자, 강희제가 모든 걸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딱 하나 흠. 아들 농사가 문제가 있는 거지. 황태자가 뭡니까? 황태자가 지병이 됐다가 두 번이나 폐위됐지. 결국 뭡니까? 황제의 뒤를 이어받은 건 사황자 누굽니까? 윤인이지. 이 사람이 세종 옹정제죠. 14년 동안 집권을 했지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뭡니까?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독재군주로 꼽힌 사람이 세종 옹정제입니다. 옹정제가 재위기간이 짧았고 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가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옹정제를 학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세종 옹정제. 알겠죠? 자, 이 옹정제부터 생겨난 게 그래서 뭐예요? 강희제에서 옹정제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생긴 그 새로운 태자 책봉법이 뭐예요? 그게 밀건법이에요, 밀건법. 알겠죠? 황제 집무실 그 현판에다가 다음 황제가 될 사람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는 거야. 알겠지? 아, 황태자 지명을 하면 계속 황태자 주변으로 뭐야? 세력이 쌓여서 골칫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아예 생전에 황태자를 지명했는데 공표를 안 하는 거지. 이게 밀건법이지, 밀건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옹정제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건륭제죠. 자, 이 건륭제, 제가 봤을 때 이놈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난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뭡니까? 그 청나라의 그 위대한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60년 동안 진짜, 야, 이 사람 황제 67년 동안 있었다? 중국에서 최장수 황제야. 근데 61년 자기 할아버지 61년 치세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해서 61년 만에 자기 아들한테 가경제한테 황제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자 뭡니까 이게 태상왕이 됐지. 근데 어쨌든 간에 69년 동안 제위를 했어.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뭡니까 강희제부터 건륭제 때까지 130년 동안의 최전성기였지. 이걸 뭐라 그래? 앞글자를 따서 강건성세라고 하지. 알겠지? 자, 여러분 중국 역사 5000년 동안에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구간 시기가 없었어. 강건성세라고 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건륭제 때 어떻게 했다고? 자, 마침내 중가르부를 멸망시키고 자, 여러분 청왕조 영토가 자, 뭐라고? 최대 판도였어. 지금의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영토가. 그러니까 청왕조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러분 청왕조가 만주족 정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만주족이 뭡니까? 소위
자, 만주족이 지배층을 이루었지만 다민족 세계제국이죠. 다민족 세계제국이죠. 자, 여러분 사부님 여기서 오족 통치란 말을 써놨죠. 오족 통치. 저 무슨 말이에요? 저 오족이 뭘 말하는 거예요? 청왕조를 이루는 핵심 오개 뭐야? 한만몽 회장. 한 한족, 만 만주족. 자, 몽 몽골. 그다음에 회 위구르, 장 티벳. 한만몽 회장. 이런 오족 통치. 알겠죠?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다민족 세계제국으로서의 청왕조의 어떤 뭡니까? 본질이죠. 됐습니까?